가로 3m, 세로 4m가 넘는 거대한 벽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석가모니가 설법으로 깨달음을 전달하는 모습이 한 폭의 불화로 완성된 영산회상도. 영산회상도는 강원도에 현존하는 후불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그 규모면에서도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수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1755년 조선 영조 31년에 그려진 초대형 불화인 영산회상도는 한국전쟁 당시 유출된 이후 행방에 묘연했는데 지난 2007년 미국 LA 카운티 박물관에서 6조각으로 분리된 채 발견됐습니다. 신흥사는 2015년부터 영산회상도와 시황도 6점의 환수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6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해비에서 이렇게 문화재가 환수가 되었습니다. 그 자체가 큰 어떤 의미가 있고요. 앞으로도 외부에 있는 이 문화재들이 원래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가치와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.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재가 돌아온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례가 되고. 날카로운 칼로 6조각으로 나눠졌던 영산회상도는 1년이 넘는 복원작업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. 앞으로 이 문화재는 진짜 우리의 자산입니다.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자산이기 때문에 넉점마저 환수를 해서 우리 모든 문화재가 제자리에 있어야지 큰 뜻을 본다고 하겠습니다. 신흥사는 환수된 영산회상도와 시황도를 신흥사 문화재박물관 중앙에 전시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기로 했습니다. 또 문화재 반환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의미를 되새길 계획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.